슝.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육식계 치킨, 이영자 치킨, 상당히 깨끗한 치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짜장과 치킨의 만남. 기다리던 만남일까요? 아니면 후회하는 만남일까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육식계 치킨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짜파치킨. 이게 두 가지 맛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계란까지 또 첨부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짜장밥, 짜장치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까지 준다고 하는데 오늘 깐타삐아는 오리지널 맛, 매운맛으로 배달의 민족 내돈내산으로 리뷰 먹방 보여드릴 거예요. 매지감자는 리뷰 이벤트 서비스고요. 짜파치킨 뼈 있는 걸로 야무지게 보여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짜파치킨. 일단 첫 맛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이네. 그냥 짜장 치킨인데. 두 번째, 짜파치킨. 생각보다 맛이 없진 않아요. 되게 이질적인 느낌일 것 같은데 한 더 먹을게요. 자체가 컬러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소스 맛이 평범한 것도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네. 저 육식계 치킨 첫 경험이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먹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여러분들 비벼 먹어야 되는 치킨이야. 찍어 먹으면 분명히 짜다고 하거나 엄청 달다고 하거나 짜장에서 여러분들 가끔 덜 비비면은 약간 맛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감자일 것 같네. 맛있는데? 치킨 자체가 맛이 없는 치킨이 아니기 때문에 비주얼에 비해서 완전 상타치예요. 밥을 먹게 만드는 그런 치킨. 여기에 계란 한번 먹어봅니다. 계란이 한 개가 통째로 들어있거든요. 그냥 진짜 아는 맛이야. 그냥 짜장 소스 맛은요, 여러분들의 휴게소 있잖아요. 휴게소에서 가끔가다 짜장 같은 거 이제 간편하게 우동하고 드시잖아요. 그런 레트로 느낌인데 치킨하고 그렇게 막 이질적인 느낌은 없어요. 아, 이게 왜 맛있냐고 하냐면은 육식계 기본 후라이드 자체가 제가 먹어보니까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네. 거기에 딱 그 짜파게티 소스가 코팅이 되니까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이게 비주얼만 보고는 후드러 깔 건데 나쁘지 않아요. 치킨 자체가 염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밥하고 계속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거는 지금 기본 맛인데 순한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빨간 맛 가루를 치는 건데 한 번만 더 먹겠습니다. 좀 더요. 되게 달달해요. 달달한 짜장 맛인데 치킨하고 안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호불호 갈릴 맛인가. 우리나라에서 치킨 싫어하고 우리나라에서 짜장 싫어하고 우리나라에서 짬뽕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막 짜거나 되게 막 너무 막 자극적이면 싫어할 텐데 달달함에서 오는 그런 치킨하고 융화라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참고로 제 의견이니까 무조건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거든요. 이게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려. 이거 여러분들 뼈 있는 겁니다.
블랙알리오랑 비슷한가? 전혀 틀려요. 블랙알리오는 그냥 블랙알리오 맛인데 이거는 짜장 베이스라 기존에 있던 치킨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여러분들이 ASMR 그 새끼들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유튜버 애들 여기 짜장 이렇게 한 손 들고 치킨 이렇게 들면서 막 많이 처먹는 척 하는 거 그거 먹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 짜파게티에다가 옆에다가 치킨 놓고 먹는 기분 근데 60개 치킨의 그 기본 후라이드 베이스가 바삭함 때문에 그리고 염지 때문에 잘 어울려요 나중에도 생각날 맛인가 아 저는 맛있어요 계란을 제가 일부러 아껴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 더 먹겠습니다 맛있어 외지 감자 한번 먹어줘 외지 감자 오 저 원래 외지 감자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맛있네요 이게 진짜로 약간 레트로 느낌의 짜장 맛인데 그냥 흔한 맛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맛인데 제가 이거 왜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줄 알겠어요 뭔가 진짜 특별함을 원하면은 실망할 텐데 그냥 난 짜장에 치킨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오 완전 그냥 찰떡이야 그냥 3분 짜장에다가 그냥 치킨 먹어도 이만 날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밑에 소스가 되게 흥건히 여기 여러분들 고여있거든요 이게 비주얼이 춘장 같잖아요 춘장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짜진 않나 짠맛보다는 단맛이 강합니다 그 짜장 소스의 특유의 단맛 그 휴게소 그 레토로 그 짜장의 그 약간 그 끌리게 하는 맛 네 그런 것도 싫어하면 또 이건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짜파게티보다는 친구들 그냥 레토로 짜장 맛 나요 네, 짜파게티보단 공화춘 그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공화춘 소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많이들 공화춘 드시잖아요 프리미엄 짜장 라면 컵라면 공화춘 소스 맛하고 되게 비슷해요 진짜 공화춘 맛이야 짜파게티보다 고급져요 왜냐면 짜파게티는 액상이 아닌 가루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버무려서 먹는 느낌이라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짜장범벅은 아니죠 네. 짜장범벅은 뭐 훨씬 떨어지지 시밥 해주실 수 있나? 오늘 밥을 안 준비했는데 분량 뽑으려면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시원하다 오늘 뭐 콜라도 시커마고 짜장도 시커마고 아주 지랄난데 이게 매운 강도가 그렇게 나와있진 않고요 고춧가루 98% 건고추 100% 그리고 10g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거 한번 와 뒤지게 빨갛네 와씨 이 블로거들의 평가가 상당히 맵다고 했거든요 요거 때문에 또 예 상당히 또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했었어요 이게 약간 캡사이시 와 지금 에어컨을 제가 켜놔가지고 바람으로 해가지고 살랑살랑 냄새가 오는데 와 엄청 매운 그 냄새나네 와 예, 색깔이 딱 봐도 뭐야 캡사이신 때려박은 느낌이에요 네 요거 한번 살랑살랑 여러분들이 짜장면에 이렇게 예, 이렇게 처먹듯이 참 이것도 좀 재미난 발상이에요 요런 감성 60개 치킨이 나름 요번에 머리 좀 쓴 것 같아요 지금 뭐 뒷광고 논란 때문에 상당히 또 유튜버들이나 먹방 이제 사람들이 협찬도 못 받고 약간 먹방의 침체기인 시대인데 요런 또 감성을 만들어낸 일단 이것만 할게요 좀 두려워서 그래요 예 진짜 안 매우면 제가 팍팍 쳐서 먹을게요 이브라 매워 보인다 하, 빨간 맛가루 오 맛있는데?
얘들아 진짜 나 뒷광 뒷광고 앞광고도 안 받아 뒤치기도 싫어해. 아니 캡사이신이 아니고 고추야. 진짜 그거야 짜장면이야. 와 컨셉 잘 잡았다. 근데 많이 치면 안 돼. 어 맛있다. 이거 찍어 먹을게요. 어 진짜로? 어우 매워. 어우 이게 와 씨발 와 자 제발 살려주세요. 아 고춧가루야. 이게 캡사이신보다 고춧가루가 탁 막히게 하네. 어 살려주세요. 어 진짜 매워요. 와 이거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찍어 먹지 마시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해본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게 이렇게 뿌려 드세요. 와 진짜 오버액션 아니고 진짜 뻥이 아니고 진짜 맵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강조할 거는 캡사이신이 아니에요. 그냥 고춧가루 특유의 감성인데 완전 매운 고춧가루 완전 매운. 자 살짝만 맛있어요. 이건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타서 드시면 진짜 스트레스 확 풀릴 것 같고 저처럼 아와 혀가 씨부라 마비가 되네. 존나 맵긴 하다 이거. 저처럼 맵찔인 분들은 살짝만 치세요. 여러분들 중국집 감성으로다가 너무 많이 친 것 같은데. 와 진짜 한 번만 더 먹어봅니다. 웬만하면 좀, 예, 그래요. 많이 묻은 거 먹을게요. 고춧가루를 통째로 먹는 기분이야. 뱀파이어 수준이 아니고, 이건 캡사이신 느낌이 아니야. 그래, 이렇게 가볍게 먹으면 괜찮은데, 뭉탱이로 찍어 먹으면 안 좋아. 맛있어요. 자 이거는 뿌려 먹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섞어 먹기 나름이고 뿌려 먹기 나름인데 이걸 웅큼해서 드시면은 막 예 아닌 것 같아요. 막 뿌링클 같은 감성으로 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원래 이제 본 버전은 소스에다가 희석시켜서 이제 섞어서 먹는 게 원조인데 블로그나 이제 여러분들 유튜버들 보면 이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딱 그 짜장면처럼 그 느낌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아 맛있어요. 간만에 여러분들 좀 인위적인 매운맛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짜장면에다가 간짜장에다가 청양고추 넣어서 먹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 국밥에다 후추 치듯이 감칠맛 나는 그 정도 느낌? 이렇게 드시면 돼. 외지감자도 먹어줘. 니네들 이거 나 찍어 먹으라고 일부러 이제 약 올리려고 하는 거지. 응 안 해. 여기 거 먹어야지. 네 여기 거 먹을게요. 와 누가 보면 똥 발라놓은 줄 알겠는데 짜장 소스입니다. 살짝만 찍었어요 이렇게. 아까 놀라가지고 맛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치마가 꼭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밥을 못 준비한 게 진짜 여러분들 너무 죄송하네. 계속해서 밥 먹어달라고 친구들 요청하는데 그건 다른 블로그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버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좀 먹습니다. 겁나 살짝 찢네. 아 매우니까 시끄러운 새끼야. 매워 진짜. 네가 먹어봐. 60개 광고 오지는 치킨 아니누. 내가 알기로는 보겸님인가? 60개 치킨 그거 받지 않았냐? 치오남하고 해가지고 몇 개 이제 사과한 거 영상 본 것 같은데 뒷광고 논란의 치킨이죠. 예 전설의 예 뒷광고. 근데 이번 여러분들 뒷광고 사건은 치킨 신메뉴도 별로 안 나오고 BJ들이나 여러분들 좀 반성 좀 해야 돼요. 받은 사람들은 여러모로 서로한테 윈윈이 될 수 없어.
아, 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오늘 진짜 비주얼만 보고 깔려 갖고 왔는데 나쁘지 않아요. 맛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 여러분 생각하는 그 맛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좀 버무려 볼게요. 이제는 이제 겉핵식으로 뿌려봤으니까, 아, 살짝 좀 혀끝으로 매운 게 있네. 이게 버무리겠습니다. 좀 더요. 좀 더 시커멓고 본연의 오리지널 매운맛 짜장으로 즐기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가루를 제가 조금만 그러면은 더 넣을까요? 예, 조금만 그럼 가루를 제가 더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매운 거를 또 먹는 모습을 원하시니까. 예, 이렇게 해서 완전 오리지널 레시피로 먹어봅니다. 상상이 안 가네. 그냥 상상 가는 그 맛이에요, 친구들이. 예. 뭐 큰 거를 바라진 마시고, 그냥 남들이 안 하는 퓨전 메뉴를 60개에서 해가지고 요즘 어그로를 끌었다. 뒷광고, 예, 신메뉴가 지금 안 나오는 이런 또 시기에. 와. 누가 보면 진짜 똥인 줄 알겠다. 똥인 줄 알겠어. 비주얼 보소. 매운 짜판치킨 오리지널. 이렇게 하니까 매운맛은 거의 없네. 이거는 맵찔인 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감칠맛도 나고, 그 캡사이신이 아닌 그 자연스러운 청양고추 느낌의, 건고추 느낌의 그 칼칼한 느낌이 우리가 짜장에 고춧가루 쳐먹는 그 감성 그대로예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별로입니다. 그냥 짜장 소스 맛이 워낙 강해요. 이거는 뭐 그냥 초반에 먹었던 그 감성이네. 딱히 뭐 매운맛이 느껴지진 않아요. 이건 진짜 밥하고 비벼 먹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네요. 와, 비주얼 사 빠진다. 그렇죠. 밥하고 비빈 다음에 마지막에 고춧가루 고명으로 톡톡 쳐가지고 인스타 감성으로 먹으면은 사진 한 방 찍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닭살 쪽쪽 찍고 닭다리 뜯고 뻑살은 안에다 넣고. 그러면은 닭고기 짜장, 짜장 닭고기가 되겠지. 닭고기 짜장 덮밥. 계속해서 짜파게티 생각은 안 들고요. 그냥 프리미엄 짜장, 인스턴트 짜장, 공화춘 짜장 소스 느낌 많이 나요. 아, 짜장밥도 먹을 수 있고 치킨도 먹을 수 있고 일석이조의 치킨, 일석이조의 음식이다. 맞네, 평가가. 60개 치킨 진짜 치킨 맛있구나. 바삭함이 나 진짜. 이거 오래된 오늘 되게 치킨인데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바삭함이 살아있네. 60개가 기본 베이스가 워낙 튀김옷이 맛있네요. 이러니까 뭐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아, 이거 다른 분들 드시는 거 보니까 별로라고 하던데, 여러분 짜장 싫어하면 이것도 싫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은 짜장에 치킨 뭐 먹는 거 싫어할 것 같은데, 짜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가 없는데? 이거 흔한 맛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맛이라 뭐 까고 뭐 어떻게 하고가 없어요. 그냥 일반 프라이드 치킨에다가 짜장 소스 붓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아, 저는 맛있어요. 진심으로. 아, 그 생각보다 짜지가 않아가지고 단맛하고 이 매운 가루가 입에 좀 중독성 있는 느낌이 있네.
치킨 진짜 맛있다. 기분 우라이드. 저는 이 치킨 나쁘지 않아요. 한 번 더 먹어보고 싶어요. 아, 시원하다. 외지 감자. 외지 감자도 여러분들 색깔이 참 똥 같다, 똥. 쩔었다, 쩔었어. 그럼 술 먹방 미션까지 오래 기다리나? 이게 유튜브 친구들이나 이제 가끔 이거 녹방 부르시는 분들 술 먹방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먹방 같은 경우 메인 방송이라 뭐 미션 같은 게 당연히 없죠. 네, 근데 술 먹방 같은 경우 2차 생방으로서, 제가 이제 깐따삐아가 1부터 55까지 릴레이를 풍선 터지면은 이제 그날 몇 시간까지 막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 술 먹는 건데, 또 2차로 또 안주 또 시키고, 네, 그거는 몰라요.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최근에는 거의 다 성공하긴 했는데, 예, 그날 컨디션에 따라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에 따라 많이 틀려요. 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메인 뭐 먹방은 뭐 거의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술 먹방으로 이제 깐타피아 좀 전향을 했죠. 깐따 형은 항상 솔직하니까, 뭐 뒷광고이기 때문에 그래? 아휴, 진짜 모르겠다. 깐따 형이 거짓말 친 거 못 봤어? 아휴, 나는 이제 저런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이 조만한 캠에서도 여러분들 속이면은 다 여러분들 알더라고. 속이더라도 여러분들 티나게 속이면 안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속이고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하, 이게 뭐 뭐라고 해야 될까? 하,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뭐 뒷광고에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나? 네. 뭐 제가 그 해당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비유하기 좀 그런데, 그냥 시청자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예, 뭐를 속이던 뭐를 하던 이 사람이 주작을 하던 이 사람이 뭘 해도 어느 정도 그 테두리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유 예능이다 이렇게 봐줄 수는 있는데, 거기서 선을 넘거나 한두 번도 아니고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해서 그지랄 연병 떨면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지. 나름 여기도 여러분들 뭐 인터넷 방송도 광고쟁이들도 붙고 다들 유료 아이템도 있고 여러분들 돈 주고 보는 플랫폼이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가볍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게 물질적으로 이게 쩐이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여러분들 투명하지 않게 방송을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속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10년간 방송하면서 뭐 그래 저도 뭐 속인 거 많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대놓고 뭘 막 여러분들한테 논란이 일어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친구 말대로. 제가 뭐 쪽발난다고 막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정직한 사람도 아니고, 다만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 여러분들 속여봤자 나중에 뽀록이 나요. 그건 그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네. 어떤 친구가 뭐 그렇게 얘기해 주면 고맙고요. 깐따 형 방송 보면 전국 놀...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정의 무대라고 아냐? 나는 가끔 오늘 제가 공교롭게 또 이런 티를 입고 와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녁 신고를 많이 해요. 여기 온 친구들이 뭐 유튜브 댓글이나 하루에도 막 최소만 5명 이상 저녁 신고를 해. 뭐 그런 기분 들어. 가끔 뭐 신고합니다. 옛날에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반갑기도 하고, 아니 고맙죠. 진짜 누군가의 늘 얘기하는 이게 패턴이긴 한데, 한 추억의 귀퉁이에 깐따삐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뭐 여러분들한테 평생 절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뭐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이제 이빨 깐 거야. 몇 살임? 35살입니다. 이제 86 호랑이에요. 네,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예, 미혼이고 결혼 생각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저도 이렇게 방송을 오래 할 줄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제 장난으로 캠 켜놓고 노래하는 걸로 시작했다가 한 3,40명 보다가 어느 순간 치킨 한 마리 먹었는데 100명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직업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처음에 한 잔 했을 때 5만원 한잔했어. 5만원 얘들아. 한 세 달에 5만원 한전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점돼서 지금 십몇 년이 넘었지. 여러분들하고 인터넷 먹방으로만, 예, 노래방송이나 뭐 그런 거 제외하고. 참 신기해요. 감사하고. 몇 년 차인지를 제가 왜 모르냐면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운영자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기념일을 하면 돼요.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5주년, 뭐 역캠들이나 남캠들 뭐 하물며 게임비지들도 다 하잖아.
나는 이제까지 1주년조차도 안 했어. 그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깐따삐아 성격이. 어차피 뭐 쏴달라고 하면 풍선 쏴주는 거고 방송 재밌으면 쏘는 건데 뭘 그렇게 시부라 연병 떤다고 1주년 해가지고 오빠들 가슴골 보여주고 1년 됐으니까 별풍선 1000개씩만 땡겨 막 이러면서 연병 떠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솔직히 한참 잘 나갔을 때도 그거 안 했어요. 제가 5년 전만 해도 맨날 1000명 봤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뭐 벤츠님이나 이런 사람들 경쟁했던 거 알잖아요. 범프리카님이나. 근데 그때도 저는 기념일 한 적이 없어요. 예, 네, 여러분들하고 유독 유일하게 했던 건 이제 생일이라고 아프리카에서 생일 케이크 주고 열혈들이나 팬들이 이제 워낙 케이크를 보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나도 했지. 그거 빼고는 제가 기념을 못하니까 정확한 연도소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한 십몇 년 넘은 것 같아요. 한 12년 정도? 13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어요. 닭이 왜 이렇게 탔냐고요? 탄 게 아니고 얘들아 이게 원래 이래. 짜파구리, 짜파게티야, 짜파게티야. 외지 감자를 일렬로 정리를 해주면 안 되냐고요? 용신 새끼 닉네임 그냥.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깐따형 만나게 드셔요. 아이 킹불 어서 와요. 잘 먹을게요. 저 새끼 그냥 컨셉 잡고서 그냥 연병 떠는 거 꼴보기 싫어 죽겠네. 닉네임이 결벽증 7년이래 이 작 같은 새끼. 그냥 봐. 아 짜증나 진짜. 막 진짜 너무 결벽증 꾸면 여러분들 진짜 피곤해. 그래 요즘같은 코로나의 시대에 있어서 필요해 결벽증이. 마스크도 쓰고. 아 적당히 좀 해. 나 솔직히 저런 분하고 연애를 한번 해봤어. 니네 혹시 결벽증 걸린 사람하고 이성친구로 지내본 적 있냐? 존나 피곤해. 내가 이거 성인 쪽구라서 이런 건 못하겠는데 모텔 가서도 한번 자빠져 잘라하면 막 20분 30분 걸러. 일단은 막 남자들은 이제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아 빨리 사랑을 나누고 싶잖아. 뽀뽀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미성년자분들. 그쵸? 예 뽀뽀를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 오빠 빨리 씻고 와. 아우 빤스 좀 벗고 똥내 나고 진짜 오줌 찌린 나가 죽겠네. 안 씻고 하면 안, 뽀뽀 안 해줄 거야. 네 빤스를 왜 벗는지 모르겠는데 뽀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뽀뽀 위생사. 예 뽀뽀를 하려고 하는데 막 30분이 걸려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와 나 진짜 내가 진짜 다시는 안 만난다. 진짜로 너무 여러분들 그 지랄하면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 이건 경험담이야. 그래서 컨셉이고 뭐고 설마 저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조금은 좀 자기를 내려놔라. 너무 그렇게 사람이 피곤하게 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돼. 진심이야. 아니 볼 때마다 짜증이 아니면 화내고 내는 게 아니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비유. 네 비유하고 있었던 건데. 청결하긴 해야 돼. 그치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청결이나 요즘 마스크 필수 이런 거는 뭐 진짜 사회 권고사항이죠. 이 와중에 목이 막 엄청 검은해서 진짜 눈에 띄네요. 야 누가 야 뭐 아 이거 무슨 뭐 와 이게 목이거든? 짜장에 나 파묻혀지니까 진짜 작같이 생겼다. 예 그냥 먹어볼게. 뭐 등갈비같이 생겼네요. 무슨 석탄. 아. 똥이 아니고 짜장입니다. 예 친구들 짜장인 것만 알아두시고요. 뭐 이제 뭐 바삭한 건 없어졌어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없어졌고 달달한 짜장맛 나요. 동안인 비결 좀 알려줘. 일단 캠빨. 네 조명 2.2처럼 조명이 크고 두 번째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냥 늘 농담 따먹게 하면서 방송 자체가 이제 직업이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이 뭐 여러분들 많이 배우지. 예, 뭐 말 같은 거 뭐 유행어 뭐 사회적인 뭐 어린 친구들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이제 흡수가 계속 감사하죠. 예. 제가 뭐 동안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직업 자체가 그렇게 사람을 이제 조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거지 뭐. 예. 그렇지 젊은 패턴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주변에 막 친구들은 이제 결혼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들 아재들인데 뭐 여러분들이 워낙 여기 아프리카 분들 20대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제 방송 술 먹방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치 많이 늙었지. 제가 35, 86호랑인데 제가 아프리카 처음 했을 때가 여러분들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졸업도 안 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여러분들 앞에서 막 PPT 수업을 하겠다 하면서 학교에 이제 호텔가였거든요? 그걸 여러분들도 막 미리 막 프레젠테이션 보여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야, 내일 가가지고 에이플 맞고 올게 하면서 했는데, 야, 이게 이제 직업적으로 여러분들 뭐 10년을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먹방이 많이 죽어서, 아이, 뭐 개인적으로 이번에 유튜버들이 망해서 제가 뭐 맛이다 꽃동산 뭐 그런 게 아니고, 먹방 카테고리가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도 안타까웠던 찌양님이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남아있던 분이었는데, 짱으로 좀 안타깝지, 그치?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좀 이끌어 나갈 사람이 필요해. 나는 솔직히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친구님은 아니고 별풍선 10개 그냥 뭐 꾸준히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고 오랜만에 중소기업이고 와서 잊혀졌네요. 좀 대기업인 좀 BJ들이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어. 좀 크게 큰 제2의 찌양님 같은 분이. 아, 시원하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방송, 오늘 짜파치킨이라고요. 60개 치킨, 예, 이영자씨 치킨, 기름이 깨끗한 치킨. 상당히 여러분들이 후라이드 치킨하고 여러 가지, 예, 치킨들 많이들 드셔보셨을 텐데, 저는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맛이 그대로 전달이 됐고, 그리고 또 뭔가 짜장하고 치킨이 상당히 이질적일 줄 알았는데, 60개 치킨의 기본 베이스 후라이드가 워낙 바삭하고 염지가 잘돼 있어서 두 가지가 상당히 어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고춧가루의 용도가 상당히 또 기발했던 것 같아요. 약간 짜장에 고춧가루 뿌리는 그런 감성으로 드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짜장밥, 그리고 짜장 덮밥 치킨으로 한두 번은 꼭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깐타피아가 내 눈에서 하나 추천하는 메뉴,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 짜파치킨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즐겨보세요.